아, 마르셀루를 내가 빅터 모지스 대체자로 썼구나. 어, 근데 아, 입에 쌉칸지인데요, 님들? 이제 주제사까지 사자. 강화할까? 아이씨, 성공해 9천만! 이자 씨! 아, 뭐야? 라면은 너 약간 오카만 잠깐. 아, 오카 왜 이렇게 비싸니? 오케이, 오 라면 오카 붙입니다. 아까 냅둬 써 그냥. 그래, 오 페카리크 쓰면 되잖아. 아, 오늘 나 근데 솔직히 너무 기대돼. 오늘 무과금인데, 그 저번에 그팀 보강한다 했잖아, 선수 팔고. 그걸 미리 다 해놨어요. 이렇게 싹 정리를 했어. 그래서 100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100억으로 쇼핑을 다 미리 해놨어. 내가 근데 여러분들 저번에 팀을 방송에서 짰었잖아. 스토리텔링 들어갑니다. 딱 봤어, 근데. 어? 근데 얘네 둘이가 뭔가 너무 눈에 띄잖아. 그래서 이제 쿠티뉴랑 페카리크를 빼고 이제 새로 한번 다시 만들어보자. 어? 잠깐만. 어? 님들 뭔가 보이지 않아요? 잠깐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야, 레알 마드리드가 4명이나 돼? 그러면 2명만 넣으면 레알 케미도 받네. 그래서 딱 생각했어. 아, 레알 마드리드도 나쁘지 않지. 싹 봤어. 아자르, 호날두, 베일.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나열했던 선수들 다 어때요? 식상해. 아, 그러면 안 식상하면서 또이 자리에 또 쓰기 좋으면서 또 가격도 저렴하고 플러스로 급여도 괜찮은. 네이마르가 왜 나와? 레알 마드리드 얘기하는데. 본인 싸드게 빨리 때려 혼자서. 그래서 싹 봤어요.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악마의 왼발, 호베르트 카를로스. 근데 중요한 건이 선수는 약발이 무려 2입니다. 오른발이 없어요. 그래서 피파 인벤을 봤어요. 패픽 감안 안 하고 티키타카 침패침 넣고 RW 쓰는 중. 결론 뒤지게 좋음. 굵직굵직한 후기들만 봐도 이영님을 쓰는 유저들이 얼마나 마음을 뺏긴지 알 수 있어. 잣같은 운영과 게임성에 지칠 때쯤 재미를 불어넣어주는 한 줄기 빛같은 존재. 아니 그 일단 밑패부터 뭐 빛이 나잖아.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백. 풀백은 근데 여러분들 어제 영상 봤어요? 어제 그 통곡의 벽 골키퍼 이범용. 와, 씨, 이거는 골키퍼의 급여를 아끼는 거 에바다. 나도 한번 투자해보자. 또 레알 마드리드에 급여 16짜리 LH 있더라고, 넣었어. 그 다음에 급여 10 남는 거는 자연스럽게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하니까 급여가 딱 맞더라고. 요렇게 다 맞춰놨다 오늘.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플러스 MC 단일 케미까지 다 받아버리는. 아, 나 너무 기대가 돼. 근데 카를루스 때문에. 아, 이거는 진짜 기대가 안될 수가 없다. 다행히 또 주발 선호도 있고, 이 슈퍼와 중거리 슛과 이 커브, 정말 이 ZD가 얼마나 좋을지 상상도 안 되는 수준. 쿠르투아도 이 가격에 이런 골키퍼, 정말 이게 야스거든요. 그게 이제 고급여 골키퍼의 장점이죠. 아, 맨디는 뭐 많이 썼으니까. 라이브 최근까지도 본캐에서도 맨디를 썼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 마르셀로도 샀구나. 마르셀로도 샀습니다. 재밌겠다, 빨리 게임 해보자. 그니까 너무 재밌겠지 않아? 다음 영입은 히바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 뭐야? 저 호멜드. 야, 너 뭐야? 아, 펠레. 오, 펠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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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레 지린. 뒤졌다. 아, 아니, 아니 왜 팀킬해? 캐디라 이 미친. 잠깐만. 아니 제트디가. 아니 뭐야 이거? 카를루스 뭐야? 와씨. 와 뭐야 이거? 아씨 잠깐만. 와, 속도에 너무 취했다. 약간 그 묵직한 람보르기니. 아, 물론 람보르기니를 타본 적은 없지만 만약 내가 람보르기니를 탄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오씨. 와, 뭐야? 아니 뭐 발만 뻗으면 뺏어? 뭐야 이거? ZD도 좋겠지만 ZD를 봐야 되는데. 난 그거밖에 안 궁금해. 잘 가라. 아니 오, 그거밖에 안 궁금해. 잘 가라. 아니 오, 말이 안 나와. 잠깐, 뭐야? 오른발 이 아니었어?
악마의 양발. 뒤졌다. 가능? 아! 뭐야? 어, 걔들. 와, 나 진짜 이 정도면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닐까? 우리 유튜브 구독자 중에 여자 비율이 많이 없거든요. 어, 잠깐만요. 근데 이거 들어갈 것 같아. 이거 들어갈 것 같아. 와, 잠깐만. 개 날카로워. 아니, 말도 안 되게 멀었는데. 어, 들어갈 뻔했는데 방금? 근데 해봄직한데? 되겠는데, 잘하면? 와, 드리블 좋다. 되나? 되나? 와, 저 말을 못하겠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MC에 좋은 애들이 많아? 지금 왼발, 오른발 두 발로 다 넣었어요, 지금. 중요한 거. 자기가 스스로 오른발 무회전을 선택했어. 어, 반치. 페널티키. 야, 지리는데? 골대 그물 한번 찢어보자. 다치기 싫으면 알아서 피해라. 헤드샷. 어우, 발등으로 안 때리는 이, 어, 젠틀함. 약발의 단점이 장점으로 좀 승화가 되는 것 같아. 어, 커버가 되는 것 같아. 어, 이거 업사이드 아닌가? 쿠르토가 막아주겠지? 우와! 아, 업사이드긴 한데, 와, 지렸다! 펠레? 이야! 아, 이 팀 너무 좋은데? 재밌다. 피파가 너무 재밌다. 카를로스 하면 또 크로스가 또 좋기 때문에 역발로 크로스. 카카야, 너 이 새끼야. 상대 약간 드리블을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지 부들부들 떨지. 끝났네요. 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았다. 와, 호베르트 카를로스 생각도 못했네. 여기 사실 왼발 ZD였거든 분명. 근데 오른발 CD를 차버리네? 이것도 들어갈 만했다. 어. 야, 뭐야? 리플레이 왜 안 보여줘? 싸가지 없네? 공식 경기 가보자. 되나? 까비. 아, 마르셀로 좀 이상해. 얘가 슥슥 지나가. 아, 좆됐다. 야! 아! 하하, 키컷 나이스. 아, 오늘 좀 찍기 잘하는 호나우도 헤딩 찍기 잘하는. 어, 이거 뛴다. 대놓고 뛴다. 막을 수가 없다. 막았네? 카를로스 엿다 두니까 슈팅할 각이 많이 안 나온다. 중미, 아니 수미에 둬야겠다. 카를로스 사실 왼발 슈팅 그거 보려고 지금 게임하는 건데 졌다 두니까 각이 많이 안 나오네. 형은 지공파야 아니면 역습파야? 저는 에스파. 부장님 걸 거야. 지렸다! 이거지, 이렇게! 이게 사커지! 어? 페널티킥 아니면, 이거 뭐야? 캐디라! 이 새끼야! 마르셀로! 아우! 아, 나 득음하는 것 같아, 피파 하면서. 호베르트! 오! 호베르트 카를로스. 수비를 진짜 잘한다. 태클이 되게 뭔가 고급지다. 아, 제발. 또? 아까처럼? 아, 저거, 저 은근 날카롭네. 오, 안 돼, 안 돼. 우와, 크로토가! 으아! 가라! 쯧! 제끼고? 꺾고? 주고? 메모리! 아, 왜! 와이! 그렇지. 잘 가요. 네. 이건 넣자. 어? 나와? 잘 가고. 어? 나와? 잘 가고. 이거거든! 어, 마지막 캐디라. 어, 좋았다. 아, 좋았어. 펠레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